아이씨 뭐야. 어!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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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여러분,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혼자 없어요. 시 오브 프린스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맨날 꽝치고 망댕이 도다리 장어에 지루지루 지루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제주 아일랜드 서귀포항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일단 마리수는 걱정하덜란 게 없겠죠. 제 예상으로는 어랭이들의 무자비한 공격이 예상되긴 하지만 오늘 목표는 독자 구독자님들께 다양한 어종을 선보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암튼 햇바닥 그만 놀리고 싸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첫 캐스팅 날라갑니다. 오케이. 좀 전에 훅 하고 세게 땡겼어요. 자, 첫 고기로 어떤 놈이 올라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으쌰. 아이씨, 없나? 아이, 저기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아이씨. 아이, 첫 수로 새끼 어랭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자, 잘 가거라. 뿅! 지금 깜깜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예, 떠들면서 낚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죠? 용치 놀래기인가? 아씨, 아, 이런 거 잡으려고 온 게 아닌데? 아, 예쁘게 생겼네요. 잘 가거라. 뿅! 아, 아무래도 오늘은 망한 것 같아요. 내일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장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주도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주도에 있는 위미항이라는 곳이고요. 보이는 대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내항이고요. 보시면 수심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내항에 군데군데 양식장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외항 쪽을 보시면 외항 쪽 아이고 넓다. 외항 쪽을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데트라가 엄청 크고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외항 쪽으로는 절대로 낚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내항 쪽 내려가서 예, 내항 쪽 내려가서 주로 찌낚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도 밑으로 내려갈지 위에서 할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위미항 여기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내항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요. 내려가서 하면 고기를 끌어올리기는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내려가면 좋은 경치를 보면서 낚시는 못할 것 같네요. 아 어떡하지? 내려갈까? 아 어떡하지? 아 갈등 때리네. 아 근데 발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제가 원투 낚시를 할 거라서 아 어떡하면 좋지? 지금 보이시는 계단을 따라 방파제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에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파제 위에 똥바람이 아주 겁나게 불고 있거든요. 자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안쪽으로 더 들어오니까 발판이 편한 포인트가 있네요. 예, 이곳에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저 앞에 밑걸림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예, 일단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 오케이 입질 입질 괜찮아요. 으쌰 으쌰 어떤 놈이냐. 얼굴을 보이거라. 아이씨 뭐야 뭐지? 아이 성대잖아. 그래도 손맛이 아주 죽이네요. 예, 오늘 첫 수로 성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알았어 빨리 놔줄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예, 바늘도 아주 예쁘게 뺐습니다.
에,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거라. 아이, 고마운 녀석. 뿅! 아, 왜 또 조용하냐? 성대 한 마리로 퉁칠라고? 그럼 아니 돼요. 이 먼 제주 아일랜드까지 내려왔는데. 와, 정말 여기 뷰가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암튼 지금 이곳은 저만의 제주도 비밀 포인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토독토독. 오케이 입질. 아샤. 자, 어떤 놈이냐. 아샤. 아샤. 아이, 또 성대인가? 쏙 나오거라. 에이, 뭐야. 넌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친구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그래도 에럭치고는 꽤 크죠? 예, 손맛은 죽였어요. 한 20cm는 넘는 것 같아요. 아, 요놈도 반을 아주 예쁘게 빼줬습니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거라. 뿅! 와, 엄청난 입질. 큰 놈인가? 아이씨야! 씨, 뭐야? 제발. 아이. 아이, 별로 안 크잖아. 왜 이렇게 힘을 써? 아이씨, 놀랬잖아. 와, 몸집은 조금 작은데, 예,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힘을 엄청 쓰네요. 대박, 씨. 놀랬네, 씨. 자, 이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감사합니다, 찌리방님. 혼자 없으니. 뿅! 지금 저기 건너편 테트라에 최대한 가까이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에럭 새끼가 자꾸 무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절로 쳐야지 입질이 제일 빨리 오네요. 제주도에서만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고기를 잡아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입들이 다 고급인가? 아이, 그지 같은 놈들. 아, 입질이 또 잔잔바리 같은데.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야. 아이, 어디 갔어? 내 고기, 씨. 이상하게 해 떨어지니까 입질이 더 없는데요? 아이, 어떻게 된겨, 이 미친데기들. 지금 바람이 많이 죽어서 방파제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몇 번 던져보고 입질이 없으면 오늘 낚시는 미련 없이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살짝 입질이 있었는데 지렁이만 핥아먹고 도망갔나봐요. 그냥 낚시는 접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 가기 전에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다시 서귀포항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뭐냐? 어랭이 한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제주도 어랭이에요. 눈가리가 노란 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이. 뿅!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릴이 아주 그지 같죠? 사실 어제 위미항에서 밤에 낚시하다가 릴 하나 아작냈습니다. 아, 지금 낚시가게에서 급하게 만원짜리 싸구려 릴을 살아서 달아놨는데, 아, 비싼 거 쓰다가 이거 쓰려니까 아주 그지 같네요. 아, 비 오잖아. 물 거면 빨리 물고 안 물 거면 말어.
아이 그지 같은 놈. 아이씨. 제발. 나와라. 이 그지야. 으으. 아이 뭐야. 살짝 입질.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깔끔하게 딱 한 마리만. 아무거나 좋으니까. 제발. 으쌰. 아이씨. 아이, 님이 뽕이다, 이씨. 안 한다,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제주도 낚시 재미지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더 다양한 고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게 낚시고, 또 낭만 아니겠습니까? 암튼, 그럼 저는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